드라마 슬기로운 사생활 안정원 의사처럼 선한 기부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바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직원들로 지난 2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를 돕고자 성금 100만원을 대명사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지친 응급센터 직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의미가 있는 일을 해보자고 슬기로운 응급 마켓을 열었고 직원들이 쓰던 중고 물품을 팔아 모인 수익금 100만원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김종호 대명사동장은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바쁜 와중에도 연말 연시 어려운 위기 각오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가톨릭 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응급센터 이호순 간호사는 의료진도 고생이 많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는 생각이 된다라며 작은 도움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어려운 각오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의 소식을 전하는 경북도민방송TV였습니다.